강원 기독교교회협의회와 목회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하는 행동을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설악산에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강원 지역 목회자와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과 대청 구간에 3.4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15년 전부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강원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목회자들은 자연을 파괴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들은 케이블카 설치 구간 3.4km 중 2.9km가 천연 보호구역인 한편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강원도청 앞에서 드린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한 예배에서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며 인간이 개발을 위해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자연 속에서 작은 존재일 뿐이며 설악산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어머니가 병들어 누웠다면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아도 압니다. 바로 그 일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아내고 설악산 어머니의 아픔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죽음과 개발의 폭력으로 죽어가는 자연의 고통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십자가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말쯤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